오늘의 요리, 오징어 콩나물 주물럭을 다시 살펴볼까요? 오징어 콩나물 주물럭은 우선 오징어 껍질을 벗긴 뒤 1cm 크기로 썰어주세요. 다진 마늘, 고춧가루, 고추장, 간장, 청주, 깨소금, 조청,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여기서 잠깐! 양념에 물을 약간 섞어주면 오징어 볶을 때 타지 않고 골고루 익혀져요. 오징어에 양념장을 부어 골고루 버무린 뒤 10분 정도 재웁니다. 냄비에 물, 콩나물을 넣고 3분에서 4분 정도 쪄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채 썬 양파, 한입 크기로 썬 당근과 양배추를 볶다가 오징어를 넣고 골고루 볶습니다. 그런 다음 어슷 썬 대파와 풋고추, 소금, 한입 크기로 썬 미나리, 참기름, 통깨를 넣고 골고루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콩나물을 고루 깔고 오징어 볶음을 담은 뒤 삶은 국수를 곁들이면 푸짐하고 매콤한 오징어 콩나물 주물럭 완성! 오늘의 요리, 오징어 콩나물 주물럭으로 맛도 영양도 일품인 식탁을 차려보세요. 자, 선생님, 그러면 한번 맛을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네. 아. 콩나물하고 함께 섞어서 네. 드셔보세요. 아유, 네. 제가 섞어서 드릴까요? 네. 아, 채소도 좀 듬뿍 넣고요. 네. 오징어하고 미나리향도 네. 참 좋아요. 진짜 미나리향이 참 좋아요. 네. 네. 자, 이렇게 같이 집어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자. 아, 이 미나리향. 콩나물이. 여러 가지 맛이 복합되어 있죠. 네. 네. 콩나물은요, 진짜 이런 그 고추장 베이스 양념에 이렇게 같이 딱 네. 묻혀지면 네. 그 콩나물 특유의 맛이 그 아삭한 식감과 어우러지면서 아주 멋진 재료가 되는 네. 것 같아요. 오늘 오징어 채소 볶음을 훨씬 더 맛을 살려주는 그 아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늘 콩나물이었어요. 아, 네. 그리고 딱 입에 들어오면 이제 일단은 그 미나리 향이 한번 저를 반겨주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오징어는요, 아, 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저희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때, 네. 이걸 딱 내놓으면 이제 친구들이 와, 딱 모여드는 그렇죠. 그 맛이죠. 네. 네. 매콤, 그 달큰하면서 네. 그 쫄깃한 식감. 아, 아주 맛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진짜, 이렇게, 오징어와 콩나물로 아주 진짜 국민, 식재료들이잖아요. 네.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서 즐거운 식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께 아낌없이 주는 밥상, 네, 우리 이정인 선생님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정겨운 고향의 맛, 얼갈이에 된장을 넣어 구수하게 졸인 얼갈이 된장지짐과 영양을 듬뿍 담은 죽순에 톡톡 상큼한 겨자 소스를 넣어 입맛 깨우는 죽순 겨자채 절대 놓치지 마세요.